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수요일 오후 5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그 인간 탐구만 집에서 처박혀서 하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 방랑 인생이라는 거를 그 여행하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여행하기가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여행을 안 하고 그러게 여름과 겨울에는 이제 방 안에 처박혀서만 이제 인간 탐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 안에만 처박혀서 있으니까 그거 참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유튜브, 내가 하는 유튜브 보면은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 상단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또 하나의 목록을 내가 신설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이비 기자 이승열이라는 그런 새로운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이비 기자 이승열에는 그럼 사이비 기자 이승열이라는 재생 목록에는 어떤 것을 올릴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하여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비 기자 이승열이라는 재생 목록을 새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물론 인간 탐구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집에 처박혀서 인간 탐구만 하지 않고, 사이비 기자 이승열이라는 메뉴에 또 영상을 올리는 그런 방식도 하겠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르코 폴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동방 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방 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여행을 다닌 이야기를 기술한 여행기다. 유럽인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대항해 시대를 연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나라 여행을 다닌 이야기가 이제 동방 견문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 전에 바로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원나라 얘기를 하면서 쿠빌라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나라의 황제. 근데 쿠빌라이 칸 하면은 이 끝에다가 칸자를 붙이면은 그 황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몽골에서는 이 황제를 갖다 칸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 하면은 쿠빌라이 황제다 이런 뜻이고 그냥 쿠빌라이 하면은 황제란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 황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두번 얘기한다는 얘기죠. 쿠빌라이 황제 이렇게 두번 얘기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황제라는 명칭을 붙이려면은 그냥 쿠빌라이 황제 이래야지 쿠빌라이 칸 황제 이러면은 결국은 쿠빌라이 황제 이렇게 두 번을 붙이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붙이는 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황제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행자는 마르코 폴로이지만 여행기 저자는 마르코 폴로 본인이 아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렇죠. 여행자는 마르코 폴로지만은 동방 견문록의 주인공은 마르코 폴로지만 그러나 이 동방 견문록을 집필한 작가는 마르코 폴로가 아니고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태리가 베네치아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제노바하고 이렇게 제노반지 하여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고대 시대는 다 그랬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마르코 폴로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갇혀 있는데 같은 포로 신분의 친구뻘 되는 사람이 이제 마르코 폴로 이야기를 듣고 집필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1296년경
베네치아와 제노바 전쟁에서 제노바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있었을 때 같이 갇혀있던 죄수가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했다고 한다. 이 책을 쓴 동료 죄수는 루스티켈로 디 피사라는 소설가였던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내가 이 마르코 폴로를 내가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동방 견문록을 읽어보니까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마을에 가니까 식인 마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인. 여러분들 1200년대가 얼마나 그 미개했겠습니까? 동양. 물론 서양도 미개했지만 동양은 특히도 했죠. 그래서 아마 식인 마을에 들어갔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식인 마을에 들어갔다가 아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마을이라는 걸 알고 급히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고 하여튼 뭐 귀신에 관한 책도 귀신에 관한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직접 귀신을 봤다는 건 아니고 귀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우리 그 친척이랄까 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이 마실을 오는 겁니다. 그때 뭐 시골에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57년생이니까 시골에 물론 그때도 서울에는 전기불을 켰죠. 그러나 뭐 농촌 시골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호롱불 켜고 있었는데 그냥 호롱불이니 켜봐야 뭐 방안 전체가 환하지도 않고 그 호롱불 그 주변만 좀 훤하다 그뿐이지 방안 전체는 어두운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호롱불 밑에서 이제 그 동네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마실을 와가지고 야 너네들 내가 이제 재미난 얘기 해줄게. 그래서 애들을 우리 집에 이제 애들을 몹니다. 와가지고는 야 옛날 옛적에 어떤 말이야 어떤 산길 가는데 어떤 귀신이 나타났대 하면서 점점 목소리를 쫙 깔아서 이제 아주 약하게 목소리를 줄여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쫙 하고 이제 놀리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냥 꽉 놀라서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귀신 얘기를 하다가 무섭게 귀신 얘기를 하면 그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애들 심리가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어른이 되기 전이니까 심리도 좀 미약하죠. 근데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점점 그 옛날 얘기하는 아줌마 밑으로 점점 기어들어 봐. 무서우니까. 그러다가는 한꺼번에 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 놀라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 동양에는 서양에는 어떨런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이 동양에는 귀신 얘기들이 전래되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 귀신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도 동방을 여행을 하면서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동방 견문록에 나오는 겁니다. 동방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귀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마르코 폴로가 직접 귀신을 뭐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은 겁니다. 그렇다는 걸 그런 차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도 아껴도 얘기지만 식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예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1200년인데가 얼마나 그 미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에도 사람을 먹는 식인 그런 부족들이 있었다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 니콜로 숙부인 마페오가 동쪽으로 여행했다가 서쪽으로 돌아온 후에 마르코 폴로도 이를 따라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이 책이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 있는 만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라는 건 뭡니까? 중동지방이잖아요. 중동지방. 중동지방을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중동지방에 가면 아랍에미레이트니 사우디니 이렇게 이라크니 이런 나라들 가면은
남자들이 수염을 시커멓게 기르고 이렇게 머리에도 두건 같은 걸 쓰고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서양이 아닙니다. 거기도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은 완전히 동아시아고 완전히 동쪽 극동이고 거기는 극동이 아니고 중앙아시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다 해가지고 중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원나라의 수도, 중국의 북부와 서남부, 중국의 동남부, 인도양, 대청원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쿠빌라이 칸을 얘기를 했잖아요. 쿠빌라이 칸이라는 게 바로 그 몽골식 이름입니다. 몽골. 그게 원나라가 쿠빌라이 칸이라는 게 몽골 황제였댔어요. 지금의 몽골입니다. 예, 그랬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동방견문록이라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일본에서 알려진 이름을 가져온 것이고 원 제목은 세계의 서술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건 그 후에 그 우리에게 이렇게 책이 전해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름은 그 책의 원래 이름은 세계 서술이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라고 한다. 중국 역시 이를 받아들여 마르코 폴로 6이라고 한다. 이 서양에서는 이것을 그 동방견문록이라고 하지 않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다 이렇게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자문지간에 마르코 폴로의 별명이 백만이라 이탈리아에서는 백만의 책이라고 부른다. 이에 관하여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백만이라는 단위를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백만의 마르코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만 동방견문록에 백만이라는 단위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밀리온에는 백만자랑자라는 뜻도 있고 허풍장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중의 의미로 별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동방견문록 책머리에 떡하니 밀리오네라고 불린 마르코 폴로가 구설되어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권도에 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 폴로를 보면은 아주 허무맹랑한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동방견문록은 현대인 기준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다.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인도 쪽 어디에는 사람 잡아가는 귀신 같은 괴물새가 산다. 카더라. 이렇게 이제 남한테 들은 뭐 헛소문 카더라 얘기 이런 얘기들은 많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뭐 헛소문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그렇게 마르코 폴로가 동양을 돌아다닐 때 그렇게 떠돌던 헛소문 이런 것도 많이 적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새가 사람을 잡아간다더라. 사람을 잡아먹는 새가 있다더라. 응? 그렇카더라. 카더라 얘기죠. 카더라. 뭐 또 이상한 동물이 산다 카더라. 응? 또 어떤 거는 내가 직접 봤는데 이러이러한 동물이 있는데 신기하지? 등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연히 근현대 사람들은 거짓부렁이라고 비웃었고 별로 의미 있는 증거로도 체록되지 않는다. 다만 일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협선 고산지대에서 마르코 폴로 본인이 직접 봤다고 얘기했던 일부 통신문들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각소에 대한 이야기는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다. 또는 파미르 공원에 마르코 폴로 양이라는 사냥종이 있는데 이 이야기일지도 물론 확실한 근거는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카더라 얘기를 하니까 좀 그 웃기는데 좀 내가 그 웃기는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중동이잖아요. 그걸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언론이다 그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언론이 바로 조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입니다. 그게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사를 이렇게 뭐 했다 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나 구한말에 이렇게 동아일보는 그 역사가 깁니다. 이 동아일보 조사 조선일보 같은 거는 그 굉장히 그 오래된 언론이죠. 그래서 그 구한말이나 이런 때 그 동아일보나 이 조선일보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나 이런 게 이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뭐 했다더라 이게 끝 했다더라고 마침표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하고 마침표를 딱 지금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악당이 어떤 나쁜 놈이 어떤 그 악질놈이 그 살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은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악한 악질놈이 살인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러고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고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더라 했다 카더라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이죠.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그때만 해도 참 지금보다는 개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일본을 뜻하는 지팡구 전설 역시 동방견문록에 나온 이야기다. 단 일설의 초가집을 보고 금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팡구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적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착각을 했을 순 있어도 마르코 폴로가 착각을 한 것은 아니다. 그가 과정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서 약간 과정되게 적었다는 설 등이 있는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다. 동방견문록을 중요한 원사료의 하나로 인정하는 학자들도 동방견문록 군데군데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과정된 부분이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또한 마르코 폴로가 과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메리코 페스 부치 사례와 같이 마르코 폴로의 말을 기록한 저자가 창작해 놓은 부분도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죠. 이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뭐 얘기를 해서 그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걸 구술하는 걸 이제 받아서 적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받아 적었다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허황된 이야기도 많이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지라도 일반인의 경험담으로 보자면 비교적 객관적이다. 애초에 동방견문록은 국가기관에서 역사를 저술하려는 목적에서 편찬한 정사류 서적도 아니다. 그렇죠. 동방견문록이라는 저서는 일개 어느 나라의 정사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정경화된 정경화라는 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얘기할 때 정경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정식으로 아주 진짜 그렇게 그 기록한 정사도 아니다고 하죠. 하나의 개인의 이건 경험담에 불과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의 경험담은 군대 무용담에서 알 수 있듯 부풀려서 말하는 게 보통이다. 그렇죠. 경험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경험담 무용담 특히 무용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뻥꾸라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 약 뻥꾸라를 쳐야 얘기도 또 재미나고 거기에 좀 뻥꾸라가 또 많이 들어가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우쭐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동방견문록에도 이런 뻥꾸라가 많이 들어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야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럽의 어느 평범한 보부상의 아들이었던 소년이 며칠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고 당시 유럽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신기술과 사치품, 희귀동물이 넘쳐흐르던 동방의 대륙을 그것도 칸의 위세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칸이라는 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황제를 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위세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귀족 사회에서 견문하였으니 어느 정도의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른 대륙은커녕 자기 나라 자기 동네도 벗어나보지 못한 당대 사람들 읽어보라고 지필한 것 치고는 오히려 그런 욕구를 억제하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200년대의 서양은 말이죠. 1200년대에는 서양도 대만 미개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 이렇게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적인 사고가 서양에서 이렇게 발생됐다고는 하지만 그는 몇몇 천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소크라테스니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던 뭐 피타고라스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과학적인 문명을 발전 서양에서 싹 키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역시 무지하고 무식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도 그때 1200년대에는요 다 무지했어요. 글도 거의 다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 전부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벗어나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그 고향에서 죽는 거예요. 대부분 이태리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마르코 폴로는 그 먼 항해로 배를 타고 나가서 동방을 돌아다니고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평생 태어난 자기 고향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평범한 이태리 사람들이 마르코 폴로의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한평생 어디 자기 고향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동방을 구경하고 갔다면은 구라도 정말 거짓말 뻥구라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할 텐데 그런 얘기에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이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집필했다고 객관적으로 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태리 사람들이라는 건 말이죠. 이태리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서양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멀리 그 바다로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으려고 누구나 했어요. 진실성 논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실제로 마르코 폴로가 중국까지 진짜로 왔다 갔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이미 1995년 영국의 중국 역사 전문가인 프랜시우스 우드가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1995년 말이죠. 1995년이니까 현대잖아요. 현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상당히 중국에 관한 아주 전문가라는 겁니다. 중국 뭐 역사 뭐 중국에 관한 데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랜시스 우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에 중국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르코 폴로가 직접 중국을 와서 돌아다녔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 견문록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진실성 논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한 왜 그걸 믿을 수가 없느냐면은 원나라의 기록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짧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원나라의 기록엔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원나라가 기록한 역사서에는 마르코 폴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조금 더 있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서양인으로서는 충분히 이색적이었을 중국의 문물이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그냥 동방 견문록은 마르코 폴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적었다기보다는 대충 어디서 주워들은 걸 기록했다는 선이 제기된다. 혹은 대필자가 사실은 원작자인데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면 유명해질 것 같지 않아서 당시 유명했던 마르코 폴로 가문의 이름을 빌려서 썼다는 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참 이것도 의심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동방 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동방에 직접 돌아다녀서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마르코 폴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엉뚱한 제3자가 동방을 돌아다니고 가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려니까 뭐 책도 잘 안 팔릴 것 같고 유명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마르코 폴로의 이름을 이용해서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승열이를 한번 빗대서 생각해 봅시다. 이승열이가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올려봐야 지금 구독자가 671명뿐이 안 됩니다. 671명. 아니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하여튼 자부전에 내가 보는 거는 나보다 훨씬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영상을 올려봐도 지금 구독자가 671명이고, 보통 영상을 올리고서 한 시간 정도 지나야 뭐, 한 조회수 10회, 20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영상을 올렸다 하면, 구독자가 보통 10만, 20만 되는 사람이 많고, 영상을 올린 지 한 시간이 경과하면 1000, 2000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승열이가 기막힌 체험을 했어. 내가 정말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봤어. 근데 이거를 내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 누가 아예 관심조차 안 가져. 그러니까 야 이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유튜브를 올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영상을 내가 찍은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탈북민 한송이가 운영하는 유튜브로 올린다든가 한송이한테 이제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야 결국은 그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8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동방 견문록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술이 없었기에 책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이 베껴 쓰는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동방 견문록은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순식간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는지라 새로 옮겨 쓸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동방 견문록의 원전은 사라지고 다양한 판본들만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중요한 판본만 100여 종이 넘으며 이 중에는 폭개북처럼 작은 판본부터 백과사전 크기의 대형 판본도 있다. 다만 14세기에 쓰여진 원전에 가까운 판본이 남아있는 데다 여러 판본의 대조 작업을 통해 원본에 대한 대략적 추정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견문록을 또 이제 그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동방 전문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동방 견문록을 집필할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양에도. 서양에도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사람이 베껴 쓴다 이겁니다. 베껴 쓴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같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제 친구 뻘되는 사람이 받아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본인데, 그게 진짜 오리지널 원본인데, 그 오리지널 원본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로 친구가 적은 거를 또 베껴 쓰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한 사본이 이제 돌아다닌 거다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얘기도 첨부가 될 수 있고 이렇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활자로 인쇄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활자로 수많은 책을 찍어내면 다른 얘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필사를 할 때마다 필사를 할 때마다 필사하는 사람이 얘기를 더 첨가해서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에 필사를 하고 필사에 필사를 할수록 원본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도 이 동방견문록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마르코 폴로 생전에 이미 나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1년 8월에 이탈리아 연구자는 마르코 폴로는 흑해보다는 더 동쪽으로 가본 적이 없다는 학설을 다시 내놓았다. 그 근거는 황제의 명을 받아 세계를 여행했다는 마르코 폴로에 대한 기술이 중국 역사서에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이 참가한 두 번에 걸친 몽골군의 일본 침공에 관한 소설도 매우 부정확하다는 점, 몽골 함선에 대한 세부 묘사도 실제와 매우 다르고 또한 중국어라고 기록한 여러 어휘들이 실제로는 페르시아 어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걸 보면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의 안방이었던 흑해 근해에서 페르시아나 타타르인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가본 것처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 이게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그 동방 견문록은 이거는 정말 믿지 못할 가짜다. 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이태리 사람이라는 거죠. 마르코 폴로와 똑같은 이태리 사람이 2011년에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태리 사람인데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던 사람이다 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상당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중국을 돌아다니고 몽골을 돌아다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 중국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흑해.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가까운 흑해나 아니면은 흑해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진전된 부분. 그 정도만 나가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만 나가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동방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거는 흑해 가면 말이죠. 흑해나 페르시아.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지금 저 중동의 페르시아만이라고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중동 지방의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에 좀 가면은 그 타타르인들, 뭐 이렇게 그
여러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지방에 각처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지방에 모여드는 상인들이 이렇게 부대끼는 그 지역은 뭐 별별 소문이 다 떠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소문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각처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진짜 동양을 와봤던 것이 아니고 잘 가서야 흑해. 에? 아니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전쟁하는데도 흑해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흑해를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해라는 게 말이죠. 흑해라는 것도 유럽에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고작 마르코 폴로가 고작 나가봤어야 흑해 정도. 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봤어야 페르시아만 그 정도만 나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만 나갔는데 이 페르시아만이나 흑해나 여러 각처에서 상인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이 소문이 많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거기서 돌아가는 소문을 귀동냥에서 와서 쓴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실진 동방은 와보질 않았는데 동방은 와보질 않고 그냥 흑해나 페르시아만 정도만 갔었댔는데 거기서 이제 온갖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 마치 자기가 이제 동방을 돌아다니다 온 것처럼 쓴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죠. 그렇잖아요. 이 이태리의 사람이 마르코 폴로를 연구하는 사람이 뭐 말짱 근거 없는 허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 마르코 폴로를 아주 연구했다는 이 전문가 얘기도.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저 이태리에서 이 동방의 중국까지 오고 뭐 이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동방 견문록을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르코 폴로가 얘기를 했다는 동방 견문록은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해? 전번에 시간에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쿠빌라이 황제인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쿠빌라이 황제는 이 서양에 로마, 이태리 로마에 교황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교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거죠. 그럼 이 쿠빌라이가 어떻게 교황을 알았겠는가? 그럼 마르코 폴로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 이태리 그 로마라는 곳을 가면은 교황이 있다. 이제 그 교황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쿠빌라이한테 해가지고 쿠빌라이가 이제 교황이란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가 그 친서를 써줬다고 했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이태리로 되돌아갈 때 마르코 폴로 인편에다가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황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그 친서가 교황한테 전달이 된 게 20년 후에 전달이 됐다고요. 20년 후인지 하여튼 10년 후인지 전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친서가 교황한테 전달됐을 때는 이미 이 쿠빌라이는 세상을 떠난 후였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진짜 동양을 와봤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려면은 원나라 역사만 들춰볼 것이 아니고 분명히 쿠빌라이 친서를 쿠빌라이가 쓴 편지를 마르코 폴로가 전했다고 나오거든요. 교황한테.
그래서 교황한테 전했다고 나오니까 이 바티칸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마르코 폴로가 교황한테 전했던 쿠빌라이 친서가 보고한 데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역사적 문서니까 분명히 교황청에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야 진짜 이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여행하고 왔다. 이거는 뭐 100% 이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원나라 역사만 들춰볼 것이 아니고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는 역사 문서들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황청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 역사적 문서들 중에 쿠빌라이 황제가 보낸 문서가 있는가? 쿠빌라이 황제가 보낸 친서가 보관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 쿠빌라이 황제가 보낸 친서가 보관되어 있다 하면은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왔다 갔다 한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나라 역사서만 들춰볼 것이 아니고 교황청에 문서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 그리고 중국학자 프랜시스 우드는 자신의 책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갔었는가에서 동방 견문록이 여행기라기보다 정보가 집적된 카드 같은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여행의 단계를 재구성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논거를 확정해 마르코 폴로는 중국을 여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 소유의 해외 상관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루스에서만 머물면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피에르 바야르 교수도 마르코 폴로가 여행 기간 동안 베네치아 외곽의 은신처에 있었다고 추정 중한다. 그래서 참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여행했다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방 견문록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여행기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정보 집적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하나의 이게 그 여행서라기보다는 이 소문이 이 떠돌아다니는 소문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 듣고 각종 정보를 수록한 정보 수록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동방견문록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에르 바야르라는 교수도 이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고 하면은 마르코 폴로가 진짜 동방을 왔다 간 것이 아니고 베네치아. 여러분 베네치아라면 이게 이태리잖아요. 베네치아 외곽에서 그러니까 이태리 어느 한적한 시골에 처박혀서 있었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고작 마르코 폴로가 나가봤어야 흑해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갔어야 거기서 조금 더 나갔다고 해도 중동의 페르시아만 그 정도만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에는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드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이 돌파리 상인들이 떠돌이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얼마나 소문들이 많겠어요. 그런 소문들을 들어가지고 뭐 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얘기하는 걸 구수라는 걸 받아서 적었다. 그게 동방견문록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방견문록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없는 거다. 이런 사람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한 지가 4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서 끝맺고 다음에는 그 다녀온 곳이 맞다고 마르코 폴로가 진짜 동방을 다녀온 것은 맞다. 진짜 중국을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왔다. 중국과 몽골을 돌아다니다 온 것은 맞다.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다음 시간에는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진짜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다녀온 것은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동방 견문록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